안녕하세요, 펑질입니다. 지금 레전드 오브 이미를 영상이 또 하나 올라왔어요. 이번 연도 연말 오픈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긴 하거든. 근데 사실 저도 이제 나크를 8억을 빨리 했으니까 좀 무서운 부분이 있긴 한데, 그래도 게임만 놓고 본다면 나 괜찮긴 하거든요. 우리가 염려하는 부분들, 특히나 과금적인 부분에서 어느 정도로 개선이 돼서 나올 건지, 분명히 이제 세계관이 나왔고 전투 관련해서 나왔고 점점 이제 뭐 BM이라든지 이 게임이 목표로 하고 있는 이런 추가하고 있는 방향성 같은 것들 점점 더 공개가 될 거를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보면서 조금 준비하면은 또 기대감이나 아니면 걸을 건 확실히 걸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아무튼 오늘 공개된 영상을 한번 같이 볼게요. 여러분들, 저번 이야기랑 좀 이어지는 느낌이야. 오늘은 전투 이야기를 할 건데요, 대부분의 전투가 너무 비슷하다라는 의견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똑같이 가면 우리만의 색깔을 과연 낼 수 있을까? 야, 과정이 필드, 야, 필드 사냥 스킬 모션이 저렇다고? 반드시 되게 중요하게 드러나야 된다, 우리 게임은. 저희는 이제 묵직한 전투를 이제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 조율을 하는 게 조금 힘들었어요, 이 부분이. 남성적인 어떤 전투, 그리고 무겁고 진중한 전투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속도가 너무 빠르면 안 되겠다. 다만 타격감은 좀 보여줘야겠다. 그래서 이제 MMORPG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물리사냥, 범위 공격 이런 거 MMORPG에서 많이 하잖아요. 이쪽으로 좀 우리가 풀어보자. 또 하나로 이제 앞에 있는 대상을 공격을 할 때 난 분명히 뭔가를 휘둘렀는데 앞에 있는 애만 맞고 옆에 있는 애는 안 맞는다는 거죠. 이상하게 보였던 거죠, 그 부분 자체가. 그래서 저희는 이제 범위도 그냥 전부 다 범위가 아니라 그 궤적에 맞춰서 그 궤적에 딱 합당한 그 기준을 잡고 거기서 이제 범위 공격으로 시작하게 된 거죠. 속도도 중요하죠. 속도가 느리게 되면 약간 답답함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유저들은. 그래서 저희가 되게 고민도 많이 하고 약간 의견도 약간 충돌이 되면서 했던 부분이, 저희는 이제 묵직한 전투를 이제 목표로 하고 있는데 속도가 빠르면 약간 동작이 가벼워질 수밖에 없잖아요. 가벼움하고 답답한 사이에 이 조율을 하는 게 조금 길었어요. 좀 힘들었어요, 이 부분이. 근데 거기서는 수치가 0.1만 바뀌어도 또 맛이 다르죠. 지금 속도 중심의 다른 MMORPG들은 때리기 바쁘거든요. 맞는 애는 하는 역할이 없어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전투에서의 약간 타격감은 이제 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격자가 어떻게 맞아주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리액션을 보여주기 위해서 공격자가 움직이는 그 액션 무브와 피격자의 액션 무브를 조합을 해서 되게 다양, 다채롭게 보일 수 있게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위해 모션 캡처를 저희가 사용을 했는데요. 특히 그 모션 캡처 중에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브릿지라고 하는 중간 연결 동작, 그리고 후 동작, 그리고 가속도, 이 부분을 좀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 모션 캡처를 하는 배우분들하고도 얘기를 많이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저 피니시기도 처음에 김성희 디렉터가 제안을 했을 때 그래 한번 해보자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좀 나는데, 초반에 이제 피니시를 고민했을 때는 뭐 이 흐름을 한번 끊어주는 역할로 딱 종결되었다는 느낌을 주고 싶었는데, 우리가 MMORPG다 보니까 유저들은 보통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피니시를 해서 다른 사람을 사냥하는 동안 그 시간이 나만 멈춰져 있으면 나는 이제 손해보는 느낌일 것이다. 이게 좀 중요한 게, 저희가 액션을 강조하지만 저희는 MMORPG잖아요. 액션 RPG면 액션만 강조하면 되지만 MMORPG는 효율이 중요하기 때문에 보여지는 액션에서 효율이 감소되면 또 그건 마이너스로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사냥에 대한 유지력, 그러니까 전투의 지속성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버프라든가 이런 것들을 피니시해서 그걸 보강을 하는 작업을 추가적으로 했죠. 그래서 유저분들이 피니시가 나왔을 때 단순히 연출이 아니라 내가 조금 더 이 피니시를 이용해서 조금 더 사냥의 지속력, 그리고 조금 더 강함을 느낄 수 있게끔 그렇게 설계를 했어요. 지금 모바일과 PC 크로스 플랫폼 MMORPG들은 기본적으로 자동 전투를 지원하잖아요. 그럼 이제 자동 전투를 한다는 건 내가 키우고 있는 이 캐릭터가 노는 걸 지금 바라볼 상황들이 되게 많다는 건데, 바라보는 맛이 일단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좀 했었고, 전투의 몰입감을 좀 높이고 사실적인 표현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플레이에 따른 카메라 연출을 저희가 다양하게 활용했습니다. 일단 저희가 전투를 보려면 펼쳐지는 모습을 어떻게 보여줄 거냐, 출발이 카메라라고 봤어요. 카메라부터 모든 게 달라지는 거죠. 뭐 아트도 그렇지만 전투의 과정을 계속 강조를 하는데 이 디테일이 잘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유저들이 체감을 딱 하고 약간 몰입할 수 있는 카메라가 뭘까, 이 부분에서 고민을 많이 했고, 디테일 같은 걸 표현하기 위해서는 기존 뭐 콘솔 액션이라든가 이런 카메라를 많이 참고를 했고,
뭐 MMORPG에서의 카메라도 많이 참고를 했고. 그러면 저희가 또 액션 게임은 아니기 때문에 장시간 보게 되면 또 힘들 수가 있거든요, 이 카메라 같은 경우에.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야, 고민을. 국사도 좋아하는 사람들 진짜 좋아해. 그다음에 내가 어떤 경우엔 직접 또 조작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조작하는 맛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 두 가지 맛, 보는 맛과 조작하는 맛, 이 두 가지를 다 살리는 방향으로 점수를 풀고자 좀 했던 거. 조작감에 필수로 따라오는 게 판정 시스템이 달라야 돼요. 이제 후판정 같은 경우에는 그 공격 부위를 눌렀을 때 피격자가 맞았는지부터 체크를 하면서 맞았을 경우에 계산이 거기서부터 들어가서 데미지를 입히는 약간 계속 과정을 보고 피하는 방식을 이제 후판정이라고 하는데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동기화죠. 그럼 이제 서버와 클라이언트 간의 동기화가 잘 맞지 않으면 나는 피했는데 왜 맞아? 이 부분에 대한 처리가 선판정보다는 좀 까다롭게 들어갈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다 맞물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만약에 빠른 전투를 채택했다면 후판정을 못했을 수도 있어요. 별 의미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격, 적절하게 그 저희 색깔만의 어떤 공격 속도와 과정을 드러냈기 때문에 후판정도 정도 명료하게 가능한 거고 유저가 개입할 시간도 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후판정을 가고자 했으면 후판정을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이제 회피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피하는 거잖아요. 저희는 이제 유저가 원하는 방향, 그냥 뒤로 빠지는 게 아니라 약간 원하는 방향으로 회피를 할 수 있고 돌진처럼 회피를 할 수도 있는 거죠, 앞으로 하면. 돌진기는 뭐냐면 저희가 스킬마다 CC라든가 연계가 되는 그런 기능들이 있거든요. 돌진기는 그거 CC기를 해제하는 기능이 주 기능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두 기능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컨트롤 요소로 저희가 제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자동 진행이나 이런 데선 제공을 하진 않고요. 누군가는 자동이 꼭 필요할 수 있어요. 저는 그걸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누군가는 직접 조작했을 때의 어떤 그 맛, 그다음에 그 리액션이나 그 결과들이 달라지는 그 과정들을 또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구분이 잘 되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한 거예요. 좀 더 설명드리면 저희가 일반적인 뭐 스토리 진행이라든가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뭐 자동 플레이 진행 중에는 컨트롤의 비중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컨트롤 요소가 추가되는 컨텐츠를 따로 제공을 할 생각이거든요. 근데 지금 얘기 중에는 다음 성장편에 좀 등장해야 될 내용들이 좀 있거든요. 성장편이 있어? 그 부분은 좀 이 자리에서는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오늘은 전투 얘기에 좀 집중하시죠. 그리고 여기에 각 캐릭터별의 전투의 다이나믹함을 더해준 요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스킬인데요. 스킬 중에서도 그냥 스킬이 아니라 스킬을 성장할 때마다 바뀌는 요소가 있어요. 스킬 성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계속 강조하는 MMORPG로서의 어떤 전투에서 스타일적인 부분과 전투를 직접 경험하는 맛하고 별개로 내 캐릭터가 레벨업하고 더 강해졌을 때 내가 더 강해졌다고 느끼는 가장 큰 방법 중에 하나가 내가 오래 잡던 몬스터를 지금 이제 더 짧은 시간에 잡을 수 있게 됐다. 이 부분하고 더 멋있게 잡을 수 있게 됐다. 이 두 개가 공존을 하게 되면 나 성장했다 라고 느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저희는 약간 비주얼도 바뀌고 다들 BM에 꽂혀 있구나. 그리고 저희가 범위 공격이 주잖아요. 그 범위에 대한 기준 이런 것도 바뀌게 되고 그래서 스킬이 성장할수록 내가 사냥하는 패턴과 효율이 좀 달라지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사실 전투의 대표 컨텐츠 중에 하나는 또 보스 사냥이잖아요. 댓글을 보니까 보스 패턴이 궁금하시다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뭐 보스들이 다 각기 다른 패턴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진짜 액션 게임은 아니잖아요. MMORPG이기 때문에 이 액션이란 측면에서 조작을 너무 강조하면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팩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 조건들 때문에 클리어를 못한다거나 불합리한 어떤 상황들을 맞닥뜨리실 수가 있을 건데 누구나 상황 딱 인지해서 바닥에 어떤 마크들이 그려져요. 저 위험한 마크야. 그때 내가 회피기를 딱 사용해가지고 피하면 강력한 몬스터의 스킬을 피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을 좀 많이 강조했던 것 같고 사실 이제 소위 말하는 약간 장판이라고 하는 바닥을 피하는 행위 자체가 이미를 뿐만 아니라 뭐 많은 MMORPG라든가 많이 사용하는 기법인데 저희는 그거를 조금 한 번 더 들어가서 계속 다르게 변수로 적용될 수 있게 다양한 장판, 그 피하는 지역 그거를 최소한의 약간 공략을 가지고 할 수 있게 좀 구성을 했고요. 근데 이조차도 사실은 어려울 수 있거든요, 누군가에게는. 그래서 강력한 이벤트 때 누구나 동일한 경험을 하되 유저 개입은 또 쉽게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없을까? 라는 고민이 좀 있었고 김성희 디렉터가 저한테 제안했던 게 QTE였어요. 네, 저희가 이제 퀵타임 이벤트를 제공할 수 있었던 이유 자체도 과정이 보이는 전투이기 때문에 그 과정을 약간 이거 보면서 살짝 약간 끊어주면서 이벤트를 발생시켜서 그거를 이제 해결해 나가는 기능을 할 수가 있었던 것 같죠. 실제로 딱 테스트를 해봤을 때
느낌이 괜찮았어요. 다시 뵙는 그날까지 좀 기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번 영상에서 우리가 좀 살펴볼 만한 거. 사실 이런 액션들 봤을 때 형들이 야, 렉 지리겠다 하는데 위메이드 게임은 그런 거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 약간 최적화, 서버 상태 이거는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게임사들 중에서 원탑이라고 봐야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절대 걱정 안 해도 되고, 얘네가 초반 부분에 이야기했었던 거 속도 중심, 근데 뭐 이제 타격감을 만들면서 그런 광역기 범위가 아니라 이런 것도 오픈이 돼보고 우리가 접속해봐야 알지만 남성적인 어떤 뭐 이제 무겁고 같은 스킬 같은 모션이어도 뭔가 컨셉이 좀 있을 것 같긴 하거든. 뒷부분 보니까 뭐 이제 스킬 성장하는 것도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나오는데 뭐 전보다 이렇게 나오진 않을 거야. 그래서 이런 약간 모션이나 이런 법사 이거 미친 거 같아. 사실적인 일단 저희가 전투를 하면 그 펼쳐지는 모습을 어떻게 보여줄 거냐, 그 출발이 카메라라고 봤어요. 카메라부터 모두 이렇게 마지막에 피니시라고 하거든. 출발이 사실 화면이 정지되면서 피니시 모션이 들어가니까 손해일 것 같다, 로스가 난다 라고 났는데 이 뒷부분에서 또 설명을 해준 게 있거든요. 요거 여기서 이제 피니시 모션이 들어가면 보강을 하는 작업을 추가적으로 했죠. 그래서 유저분들이 피니시가 나왔을 때 단순히 연출이 아니라 아 내가 조금 더 이 피니시를 여기서 이제 피니시 모션에 들어가서 시간이 정지가 됐다 그러면은 뭐 이제 버프라든지 그런 식으로 좀 그 정지된 시간만큼 무언가를 수급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 놓은 것 같아. 아, 판정! 컨트롤적인 요소도 좀 재밌을 것 같은 게 뭐냐면 이게 후판정이에요. 근데 후판정은 뭐냐? 선판정 같은 경우에는 모션이 시작되는과 동시에 데미지는 무조건 들어간다. 모션이 시작되면 범위 내에서 스킬이 나간 거기 때문에 데미지가 무조건 들어가는데 이제 판정이... 이 원이 있는데 이게 원이 가득 차서 차기 전에 이 원을 빠져나와야 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한... 이 상황에서도 이 모션이 시작됐잖아. 모션이 적용이 될 때까지 그 원을 빠져나오니까 좀 선판정보다는 좀 까다롭게 좀 후판정도 되게 디테일한 느낌이 들었어. 다 맞물려 이 부분을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오딘 나크 그래픽의 오딘 배경 거기에 약간 검은 사막 전투 같은 건 약간 검은 사막도 좀 섞인 그런 느낌. F가 이제 평타 모션, 그리고 요거는 대시기, 이거는 회피기, 평타, 그리고 이거 새 탈 것, 그 다음에 요게 회피기, 구르기, 그 다음에 요게 앞으로 대시. 요렇게 보시면 되고, UI도 테스트 버전이라고는 하지만 UI도 좀 깔끔한 편이긴 한 것 같아요. 이런 UI도 그렇지 않아? 문제는 BM이지. 안 사면 바보 멍청이 똥개, 안 사면 뒤쳐져, 과금을 안 하면 올라갈 수 없어. 그거를 이제 유저들의 선택의 여지를 두면서 갈 건지, 과금을 하지 않더라도 차근차근 올라갈 수 있는 그 성장 구간, 성장 단계의 그 재미를 느낄 수가 있냐 없냐, 이게 가장 큰 문제이긴 할 것 같아. 패키지 의존도가 너무 높지. 과연 이미르가 요즘 이제 패키지 안 나오고 패키지를 배제한 상태에서 캐시 약세 없고 요즘 메타의 요즘 흐름에 맞는 BM을 채택을 할 건지 그게 중요하긴 하지. 근데 문제는 리메이드 게임이 알게 모르게 성장 물약이 좀 빡세. 이게 사람들이 처음에는 몰라, 뭐 까마귀 성장비약? 그래 뭐 하다 보니까 생겨서 쌓이고 뭐 만들 수도 있네 했는데 그 만드는 것도 은근히 부담스럽고, 그러면서 엘리기오라는 물약이 나왔었잖아 나이트크로우에서. 그것도 월간 패키지를 사지 않으면 모자랐어. 그러니까 레벨링 차이가 막 1레벨 2레벨 그 누적이 되니까 한 달 두 달 지나면 몇 레벨씩 차이가 나고, 그런 것들도 어떤 식으로 나올지 좀 지켜는 봐야지. 위메이드가 게임을 잘 만든다라는 건 보장이 되어 있긴 해. 사람들이 버틸 수 있을 만한 선을 지켜줄 수 있을 것인가. 게임 잘 만들고 최적화 기가 막히고 성장 구간 재밌고 다 즐거운데 과금 그리고 운영적인 측면 이런 걸 되게 아쉬워했잖아. 얘네들도 알 거야. 우리들의 니즈? 아니면 나이트크로우에서 놓쳤던 부분들? 그런 것들을 얼마나 해결해서 나올지 그 완성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래픽? 뭐 게임성?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서비스만 좋아도 운영만 잘해줘도 기분 좋게 하지. 어떤 형들이 이제 어제 스케일 형이 며칠 동안 얘기한 게 있어. 나는 요즘에 모바일 게임 접으면 할부가 끝난 느낌이다. 왜요? 아니 패키지 사고 과금하다가 게임 접으니까 할부가 끝난 느낌이야 이렇게 말하더라고. 오죽하면 모바일 게임하는 사람들이 할부가 끝났다라는 그런 해방감을 느낄 정도냐고. 오죽하면. 근데 지금은 요즘에 올해 2분기 때부터 나온 게임들 보면 패키지 없이 BM을 최대한 유지를 하면서 그지? 그런 식으로 가니까 또 이제 뽑기 게임, 패키지 게임들이 추춤하는 것 같은 그런 흐름이 좀 있는 것 같거든? BM도 고쳐서 나온다든지. 과연 이미르는 어떻게 나올 건지. 근데 후판전 선택이랑 이런 부분들
컨트롤 요소를 섞어둔 것들 이런 것들은 너무 좋다. 그리고 아까 보니까 염려하셨던 분들이 계신데, 야 우리는 거의 80-90%가 오토 위주로 플레이하는데 송컴과 오토와 차별점을 두면은 불합리하지 않냐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사냥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조금의 영향은 있겠지. 송컴과 뭐 이렇게 한 신경 써주는 거, AI가 우리가 원하는 것만큼 똑똑하지 않을 거니까. 근데 그런 부분의 영향보다는 손컨을 해서 하는 컨텐츠들, 뭐 보스라든지 타워로 올라간다든지 뭐 PVP 컨텐츠라든지 그런 데에서 재미적인 부분을 좀 더 더할 수 있을 뿐, 막 엄청난 차별점을 두고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의 뭐 차이가 엄청 많이 나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 그래서 좀 이제 손맛도 있을 것 같아. 이런 후판 정도 완전 모션이 적용이 될 때까지 피하기만 하는 좀 디테일한 부분들, 좀 더 심도 있게 들어간 게임 완성도는 좀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또 다음 영상이 공개되면 또 프리뷰하는 리뷰하는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판결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